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컸죠? 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요리가 아닌 콩나물 키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콩나물과 그리고 숙주 키우는 법. 이렇게 콩나물 콩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콩에서 조금 시원찮은 거 있죠. 상해가거나 뭐 깨졌거나 상태 안 좋은 거를 제일 먼저 골라내시. 이렇게 상하는 것들이 콩나물에 들어가면 이게 며칠 내로 썩어서 옆에 다른 멀쩡한 콩까지도 다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을 키울 때 이게 가장 먼저 골라내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콩나물이 보드라운 거는 콩이 작은 거고요. 콩나물이 굵고 좀 억세 보이는 거는 콩이 굵은 콩을 키우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일반 내구 콩입니다. 우리가 보는 된장 담는 콩 있죠? 자, 콩나물 콩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일반 검은 콩이거든요. 자, 이게 검은 콩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꼬부리 콩나물이라고 포장돼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작은 콩으로 하는 거예요. 굵은 콩나물 줄기를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굵은 콩나물로 하는 걸 거예요. 자, 콩을 다 골라냈으면 불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틀 동안 냉장고에서 불린 거거든요. 이거는 숙주 콩이에요. 녹두 콩이죠, 이게. 근데 녹두 콩인데 이틀을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녹두에서 발이 나옵니다. 이렇게 뾰족한 거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싹이 나오려고 준비하죠. 자, 이거는 이미 이제 바로 하면 될것 같고요. 콩나물 콩을 소주잔 2컵 분량으로, 제 생각엔 한 컵만 해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2컵 해서요. 자, 2컵 넣고요. 이게를 물을 좀 종이컵 한 컵을 부어놓습니다. 이렇게 실온에서 불린 다음에 2시간을 불렸거든요. 불리고 나니까 아까 마른 콩을 고를 때는 이 콩이 색깔이 약간 얼룩덜룩해서 썩었는 거, 안 썩었는 거 분간이 사실은 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거 고르시면 정말 분간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불려보니까 그게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썩은 콩과 안 썩은 콩이. 그래서 여러분은 불려서 골라내주세요. 그러면 좀더 골라내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시루를 쓰는데요. 이런 시루는 또 여러분도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 이런 음료수병입니다. 양파망이거든요. 자, 양파망으로 이 구멍을 이렇게 콩이 구웠을 때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불린 녹두콩을 넣습니다. 일단. 아마 이 통에 비해서 이 녹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많이 자라면 자꾸 빼먹으면 되거든요. 빼먹으면 양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원래는 콩나물 같은 거는 이런 투명한 데서 키우면 안 되고요. 어두운 통 있죠. 음료수병도 좀 어두워서 내용물이 잘안 보이는 거 아시죠? 초록색 짙은 거. 그거 쓰시면 좋아요. 콩나물은 햇빛을 보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지난번 제가 담아두었던 숙주나물인데요. 지금 이제 많이 자랐죠? 뿌리가 이제 이만큼까지 나오기가 시간이 좀 걸리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자, 물을 이렇게 줍니다. 이거를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또 주고, 생각나면 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뿌직뿌 있죠? 이렇게 빨아쓰는 행주 같은 거. 그런 거 다이소 가면 이거 굉장히 싸거든요. 여러 많이 들어있는데 싸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원단 잘라 놓는 것보다는 또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나중에 버리면 되니까요. 자, 이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요. 이렇게 수분을 날라가지 않게 이렇게 물을 좀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단에 여기 밑에서 바로 물이 받치잖아요. 그럼 이 물은 또 버리거나 또 화분에다 주면 되죠. 콩나물 콩을 이렇게 물에 불려놨잖아요. 콩나물 콩이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는 거는 바로바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썩, 어차피 결국은 썩고 옆에 있는 것까지 썩게 만들거든요. 콩나물이 싹이 났죠. 이제 싹이 났으니까 이렇게 싹 났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너무 많이는 안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이 통에서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시루에다 넣을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통해서 또 감당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잘라서 덮어줄게요.
이렇게 수분을 날라가면 안 되거든요. 항상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벌써 여기 뿌리가 내려가지고 박혀서 이제 자르려고 준비하네요. 이제 나머지 콩은 제가 여기다가 넣고 키우겠습니다. 빨아 쓰는 행주 있죠? 이 뿌지포 아주 단단한 거 이거를 또 물에 적셔가지고 덮어두고요. 그리고 콩나물은 햇빛을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두운 원단을 이렇게 덮어서 물을 주면서 키우겠습니다. 콩나물은 햇빛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색의 원단 같은 거 덮어놔야 되거든요. 또 제가 또 까만색이 지금 없어서 빨간색으로 덮어놨거든요. 자, 이게 숙주인데 이만큼 자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통이 작을 것 같아요. 숙주가 점점 올라오면 위로 한참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좀 작은 것 같아요. 자, 이 콩나물은 지금 하루가 됐거든요. 시루에도 안 친 건데 보여드릴게요. 푸지포천은 이렇게 항상 촉촉해야 돼요. 물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촉촉하게 들어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루에 안 친 지 만 하루가 지난 상태거든요. 천이나 원 집에 안 입으시는 뭐 티셔츠 같은 것도 검은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덮어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콩나물이고요. 3시간, 4시간마다 한 번씩 줘야 돼요. 자, 이렇게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부직포도 이렇게 물에 이렇게 적셔놔야 돼요. 마르지 않게. 이렇게 넣죠. 그리고 이 물은 또 아까우니까 또 그 다음 숙주에 또 넣으면 되죠. 자, 숙주에 넣고요. 또 이렇게 부직포도 이렇게 물에 적셔놔야 돼요. 이제 잘 마르니까 날도 덥고 하니까. 근데 숙주는 제가 처음 키워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붉은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키워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숙주는 엄여사가 키우라고 해서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콩나물이랑 키우는 게 같겠지 싶어서 제가 키워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시루에다 키우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시루에 넣은 지 이틀째거든요.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게 끝이 이렇게 말라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제가 물을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물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끝이 다 말랐죠. 이게 물을 계속 안 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랍니다. 이틀이 지난 지금 또 콩나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컸죠. 요 밑에 있었는데 콩이 바닥에 닿았던 건데 이렇게 컸거든요. 이 콩나물을 보시면 이렇게 발뿌리가 났죠. 이게 제가 물을 제때 안 줘서 그래요. 저처럼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물 자주 주기 힘들거든요. 한번 낮에 뭐 어떤 10시간씩 집을 비우니까 얘가 물이 없어서 물 찾아서 나온다고 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물 찾아서. 이거는 그냥 삶아서 먹으면 되니까 어디 또 팔 거 아니니까 상품성은 없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주 귀한 콩나물이 됐네요. 너무나도 열었다 젖었다 하면서 햇빛이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초록으로 변했는데 여러분 하실 때는 이런 투명한 통에 하지 마시고 짙은 비트빗병 같은 데 하세요. 숙주나물이 완전히 통이 작아서 비닐을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연장시켰습니다.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도 역시 물을 못 먹어서 잔뿌리가 막 일어났네요. 근데 뭐 아쉬운 대로 먹어야겠죠. 지금 요때 짧죠? 요때 콩나물국 끓여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콩나물국 영상편에 나갈 때 이걸로도 국 한번 끓여서 나가볼게요. 제멋대로 커요. 이렇게 큰 건 이만큼 크고 이렇게 이 시루 가 쪽으로는 길어요. 길게 커요. 이렇게 시루 가 쪽으로 보시면 길게 컸죠? 이거는 거의 다 컸다고 봐야죠. 근데 시루 가운데 쪽은 이렇게 콩나물이 좀 짧아요. 그리고 콩을 알뜰하게 썩은 콩이나 안 좋은 콩은 열심히 주워내야 되는데 그래도 덜 주워낸 거는 이렇게 자체에서 썩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은 상한 거를 열심히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이거는 콩나물이 초록색으로 변하긴 했지만 자, 이때부터 이 정도면 이미 이제 국을 끓여 드시면 돼요. 숙주나물이랑 이렇게 콩나물 다 키웠습니다. 이제 뽑아서 먹기 시작하면 되고요. 또 남는 거는 다시 계속 그대로 물을 주면 됩니다. 뽑아 먹으면서 물을 주면서 나머지는 더 키워서 먹으면 되고요. 발뿌리 없이 매끈하게 키우는 게 좋은데 그만큼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두 시간마다 물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좀 물을 그렇게 주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못 키웠습니다. 그래도 직접 키운 거니까 또 맛이 남다르겠죠. 국내에 계시는 유기농 먹을거리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콩나물 사러 멀리 가셔야 되는 분들, 구하기 힘드신 분들, 콩은 그래도 한번 구해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키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 상의모입니다. 콩나물 키우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제가 요리 영상을 내보내면서 제 구독자들 중에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한테 늘 한 가지 미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재료를 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있었고요. 그리고 자취하시는 분들은 믹서기나 이런 도구 같은 거를 다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썼고요. 가급적이면 재료를 간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유튜브 하시는 음료사님은 콩나물 하나 사러 가는데도 50분이나 되는 길을 차를 운전해서 가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콩나물이나 간단한 것을 집에서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콩나물을 오늘 기르는 걸 가지고 나왔는데요.